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어제 제가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포렌식으로 그 사생활을 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하는데 잠깐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둔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예.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감이다. 지금 저희가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자, 말씀하시지 임종석 말고 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인걸 특감 반원에 사인이 있는 민간인 사찰이 있고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저 중단 좀 해주세요. 수업 시켜주세요. 자, 임종석 실장도 묻는 말에 답해주십시오. 1분에서 1분에서 멈춰주세요. 네. 1분에서 네. 30초 더 주세요. 스톱. 네, 하십시오. 20초 더 주세요.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아서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저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지금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의원님께서 자. 예.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김태우 행정요원은 잠깐요. 우리 조국석께서는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만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검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네.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리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의원들을 질의에 끼어들거나 또 의원들을 질의에 답변하면 되지 반박을 하거나 무리하다든가 이렇게 이런 반박을 해야지 도대체 네네 네 아니 뭐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질의하는 중간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답변에 대한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질문하고 답변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